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방광암으로 진료를 본 환자가 5년간 연평균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진료 인원이 여성에 비해 4.2배 많고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연령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2018년 방광암 환자 3만 7천여 명 가운데 70대가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26.7%, 80대 이상이 20.7% 순이었습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서너 배 더 많이 발생하며 고령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여덟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이며 비뇨의학과적으로는 5위에 해당하는 전립선 암에 이어 두 번째로 호발하는 암입니다. 국내 암 유병률의 변화 추세가 서구화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광암 발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가진 방광은 속이 빈 근육기관으로 방광 꼭대기, 윗면, 양쪽의 옆면, 바닥 그리고 방광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장에서 피의 노폐물을 걸러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을 통해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성인 방광의 평균 용적은 약 400ml이고 하루에 약 1800ml의 소변을 만들므로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약 4회에서 6회 소변을 보게 됩니다. 흡연은 명확히 밝혀진 발병 원인입니다. 고무 및 화학 염료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도 호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만성적인 방광 내 염증 및 가족력 역시 발병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흡연인데요. 실제로 중년 남성 환자 중 장기간 흡연을 하다 혈뇨 증상 없이 심해진 빈뇨와 야간뇨 증상에 있어 과민성 방광으로 생각해 초음파 검사를 받아 방광암으로 진단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흡연이 방광에 해로운 이유는 담배 발암 물질이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에서 걸러지면서 소변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소변과 직접 접촉하는 방광세포에 손상을 가해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혈뇨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염증이나 결석에 의해 혈뇨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발열 및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 것과 달리 방광암에서는 통증이 없는 유관적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요도경은 방광암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혈뇨가 보이거나 다른 검사에서 방광암이 의심될 경우 방광요도경을 통해 방광 내 종양의 유무와 위치, 모양, 개수 및 크기를 확인하는데요. 방광요도경 검사는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혈뇨 이외에도 하부 요로 질환의 진단과 일부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합니다. 연성 방광 요도경은 기존의 경성 방광 요도경과 달리 직경이 얇고 휘어짐이 가능한 내시경을 말합니다. 특히 남성에서는 요도의 굴곡진 부분을 지날 때 부드럽게 삽입이 가능하고 요도 내에서도 자유자재로 휘어져 검사 중 발생하는 통증이 경성 방광 요도경에 비해 매우 줄었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된 반응입니다. 또한 방광 요도경의 끝부분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서 방광 내부 구조를 골고루 관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방광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방광 요도경 검사를 포함해 요세포 검사, 소변 검사, 초음파, CT,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방광암의 주 원인인 흡연은 방광암의 발병 위험을 2배에서 10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성의 경우 방광암의 50에서 65%가, 여성의 경우 20에서 30%가 흡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광암의 발생 빈도는 금연과 동시에 줄어 1년에서 4년 내로 약 40%가 감소, 25년 후에는 60%가량 감소하기에 무엇보다 방광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기 이상의 근치면성 방광암일 경우 근치적 방광 전 적출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 및 연령에 따라 방광 적출 없이 항암 방사선 요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치적 방광 전 적출술이 시행될 경우에는 수술 전후의 항암 치료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려되어야 합니다. 표재성 방광암의 경우 내시경적 종양 절제술을 통해 방광을 보존하는 방향의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되며 적절한 방광 보존 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병적 재발 및 진행이 확인될 시에도 근치적 방광 전 적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화로 암 발생이 늘면서 방광암 역시 늘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비뇨기에 생기는 암 가운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국내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방광암 하면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두려운 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의 일부를 절제 이용하여 방광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소장 중 회장 부분입니다. 회장 도관 요로 성형술을 통해 하복부에 요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회장을 이용하여 인공방광을 만들어 요도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방광암의 향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신장 기능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년 발표된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서 2016년에 방광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남녀 전체 75.8%로 보고됐습니다. 남자가 77.8%, 여자가 67.7%였는데요. 여기에 방광암은 비뇨기의 대표적 암이라 불리는 전립선암, 신장암과 더불어 재발률이 높아 수술 후 추적관리 및 생활관리가 매우 중요한 암입니다. 다른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발과 진행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발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암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행은 악화된 상태로 재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진행은 국소병기가 악화되고 방광의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적 방광종양절제술로 조직학적 악성도가 낮으며 표재성 방광암으로 보고될 경우 재발률은 50에서 70%, 진행률은 5%로 보고되어 있으며 악성도가 높은 치면성 방광암의 경우 재발률이 80%에 이르고 3년 안에 진행될 확률이 50%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할 때는 편한 이해를 돕고자 조직학적 악성도와 상관없이 반반의 재발 가능성이 있고 악성도가 낮을 경우 병적 진행은 매우 드물고 악성도가 높을 경우 30% 이상에서 병적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학적 악성도는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악성도가 높은 방광암 환자의 경우 내시경적 종양 절제 후 추적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고민 및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병의 악화 가능성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광 내 약물 치료 장기 유지 여부 및 근치적 방광 전 절제의 시행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자전거를 오래 타면 방광에 무리를 주어 방광암 발병률을 높인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자전거를 오래 타서 방광에 무리를 받을 경우 방광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어떤 연관성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을 방치하면 결국 방광암으로 발전되나요? Yes, 맞습니다. 만성적인 요로 감염을 경험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방광암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령 인구 증가 및 검진의 발달로 고령층의 방광암 진단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에서 고령층일수록 사망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진단 시기를 놓쳤거나 초기 증상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질병으로 인식하는 반응이 늦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만약 한 번이라도 혈뇨가 나왔다면 미루지 말고 방광암인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독 효과의 일종으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지중해식 식단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보고 및 구운 고기, 절인 야채는 안 좋다는 보고, 커피 또는 차가 방광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들을 적극 권장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분 섭취량에 대한 예방 효과도 마찬가지이며 음주의 경우 방광암의 발생에서는 연관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흡연이 가장 명확히 확인된 방광암의 발병 원인인 만큼 금연은 방광암의 확실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